Hi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말문에서 알아볼 거는 바로 뭐예요? 입니다. 바로 이 what라는 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문제가 뭐죠? 라고 한다든지,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예요? 라고 한다든지, 자,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가 궁금해서 물을 때, 즉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뭐뭐는 뭐뭐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바로 what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what 다음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어떤 정체, 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So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예요? What is this?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So what is this?를 발음할 때 what's this? 라고 짧게 붙여 발음할 수도 있어요. What하고 is를 짧게 이어서 what's this?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말이 what's this가 되는 거고, 비교적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가리켜서 저건 뭘죠? 라고 한다면 what's로 똑같이 시작하는 건 맞지만 that's로 묻게 됩니다. What's that? What's that? 저건 뭡니까? 자, this와 that은 그런 거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한계를 가리켜서는 what's this, what's that 하고 물을 수가 있는데, 좀 여러 개의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다 뭔가요? 라고 여러 개 있는 걸 가리켜서 물을 적에는 what is 또는 what's라고 하지 않고 what are를 묻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뭔가요? 영어는 이렇게 한 개에 대해서 묻느냐, 여러 개에 대해서 묻느냐, 여성에 대해서 묻느냐, 남성에 대해서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쓰이는 동사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are를 써서 what are 이것들, these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다 뭐예요? What are these? 그러면 저기는, 저것들은 다 뭐예요? 역시 여러 개이기 때문에 what are, 저것들, those, what are those?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This와 that, these와 those의 차이 아시겠죠? 모두 what하고 비동사 is 또는 are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물을 적에도 what are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what are you? 너는 무엇이냐? What are you?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하게 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해서 이게 진행형에 관련된 의문문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상대방이 뭘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하면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에다가 ing를 붙인 eating으로 연결해서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뭔가 재밌는 걸 지금 시청하고 있다, TV를 보던 뭐 인터넷을 보던 뭘 보고 있다 하면은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what로 시작해서 무엇을 상대방이 뭐뭐 하고 있는지 묻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보영의 말문 영어.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게 뭐였어요? 라고 묻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것이 뭐였나요? 자, what is가 아니라 what was가 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정체에 대해서 묻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What was? 뭐였죠? 뭐 꽝꽝 소리가 났는데 저 소음은 뭐였죠? What was that noise? What was that nois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음, noise가 무엇이었느냐? What was that nois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혹은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라고 할 적에도 역시 what와 비동사의 형태로 시작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과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What are you doing? 이 아니고 What were you doing? 하고 묻게 됩니다.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던 중이었어? What were you doing?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문 알아본 내용은요, 바로 what하고 비동사가 연결이 돼서 이게 뭔가요? 저게 뭔가요?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신분이나 정체에 대해서 묻는 표현. 또 그런가 하면은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진행형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What a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물을 수가 있다는 거 함께 보셨습니다. 물론, 버겅! 소리 났을 적에, what was that? What was that noise? 라고 물을 수 있는 것도 아시겠죠? 자, 비동사의 변화 무쌍하는 것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자,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I'll see you next time.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